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이제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주제 몇 가지 이제 좀 뽑아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CPI 오늘 밤에 발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은 금리 결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미국 마지막 금리 결정 날인데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과연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2350포인트 코스피가 현재 2350포인트 전후로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들이죠. 우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2350에서 높게는 이제 우리 2520포인트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2월 달이고, 이 12월 달 안에서 우리가 움직임이 나올 때, 지금 현재 2420포인트, 그리고 이제 2470포인트가 또 하나의 저항 구간이 될수 있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저항 구간에 대한 부분이, 좀 부딪히는 양상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 봐요. 그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예상을 하고, 좀더좀 이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코로나 방역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감기약의 품절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료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스피는 오늘 0.03%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지금 오늘 0.01% 약보합권에 대한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볼수 있는 내용들이, 환율이 1,305원 83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유가는 이제 7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는 조금 올랐죠.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 추워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가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거래가 되는 천연가스가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또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는 개인이 351억 원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1,132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453억 원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99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168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이 33억 원에 대한 매수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미국 CPI. 일단은 이제 미국 CPI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것이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에 7.7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왔죠. 지금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유가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12월 13일 날, 오늘 밤 발표될 수 있는, 지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당히 낮게 잡았어요. 7.3%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저는 이제 적당히 낮게 좀 잡았으면 상관없을 텐데,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감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7.3이면, 유가가 이제 70달러 선까지 이제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유가가 보면 이제 두달전 것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달 전으로 거슬러 가 보면 유가가 그때는 소폭 상승을 했던 9월 달에서 이제 10월 달로 넘어갈 때 유가가 올랐었거든요. 오르고 난 다음에 11월 달 접어들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빠졌어요. 그냥 지금 유가가 올랐던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된다면, 저는 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이 예상치보다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8% 이상이 발표가 된다, 그럼 시장은 상당한 충격파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7.5에서 한7.9 사이,
7.9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이 정도 나오면 시장은 큰 움직임 자체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뭐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끝나지 않나. 근데 예상치를 너무 낮게 놨던 것이 저는 조금 시장이 흠이 될수 있다는 거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이번 달에 높게 나타나더라도 다음 달에는 또 다시 한번더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가 상승률 낮게 잡힐 수 있거든요. 이것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미국이 이제 12월 달 마지막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해버리면 우리나라와 금리에 대한 이격도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그만큼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 단가와 수입 물가에 대한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무역 적자 폭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이 적자 폭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증시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자, 이두 가지는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바로 이 점도표거든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경제 전망을 함께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점도표를 공개를 하는데, 이 점도표의 점의 한 개는 연준 의원의 본인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9월 달에 점도표가 공개가 됐을 때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2023년도 맥시멈 5%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2023년도 이후부터 2024년도부터 꾸준하게 지금 금리는 내려갈 거야. 그리고 2023년도가 피크일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공개되는 점도표에서 지금 앞에서도 미국에서 보수적인 매파적인 성향을 가졌던 FOMC 의원들은 요번에 5에서 7% 정도까지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여기에 이 연준 의원들이 9월 달까지는 5% 정도까지만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 버려서 한 6에서 7%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돼 버렸을 경우에는 시장은 큰 충격파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예상이 하는 것은, 야, 우리 다음 달 내년에 상반기만 지나면 그래도 행복한 긴 터널을 끝을 보고 행복한 금리 인하 시기로 다시 돌아올 거야, 또는 금리 동결 시기로 다시 돌아올 거야, 유동성을 공급해 줄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만약 점도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돼 버린다, 그러면 야, 뭐야, 2023년도 끝이야, 쫑인 거야, 결국 2024년 기다려야 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가상화폐 시장도 유동성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점도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 점도표가 상향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9월 달에 예상했던 부분 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 봐야 되는 것이 코스피에서 2370포인트에 대한 부분의 지지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2350에서 2520포인트까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2월 달 2350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 했는데, 뭐 이런 불길한 예감 항상 적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2350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2350포인트 전후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인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은 반드시 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도 드러났겠지만 지금 시장은 돈이 없는 시장이에요. 돈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같았으면 200이라는 돈이 있던 시기, 이거는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고요. 지금 현재는 100이라는 돈도 아니고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50이라는 돈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유동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시기는 돈이 100이라면 유동성이 확대되었을 때, 한마디로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이 확대되었을 때는 200까지 돈이 늘어났다가 지금 아예 허리띠 졸라매고 쪼고 돈도 걷어들이고 금리도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버리죠. 50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시장에서 그게 그대로 투영됐다고 보는 것이, 자,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은 늘었고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자, 어제는 거래량은 늘었고 거래대금은 줄었어요. 자, 어제 시장에서 대형주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어제 시장에 대형주가 빠졌어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전일에 대비 빠졌던 대형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발 심리가 작용을 했다. 대형주가 그래서 반등을 붙였어요. 그런데 종목군들은 어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요. 어제는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5G 같은 기업들이 또는 일부 화장품이 오르면서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거래가 좀 더 늘어났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은 거래량이 줄었다. 결국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차익매물이 나타나 버렸고 별로 관망에 대한 심리가 강하게 형성됐고 대신 대형주들에 대한 손바뀐 물량이 일부 작용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만 좀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체감을 봤을 때 우리가 대형주를 많이 매수를 하지는 않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 시장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이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려버리니까 나머지 개별주가 안 움직여버려요. 개별주가 움직일 대형주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이 적은 시장이라는 것이 오늘 그대로 드러났던 하루였다라고 저는 봤어요. 오늘 코로나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전일부터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그 종목군들이 오전에는 좋은 모습 보였죠. 오후에는 빠져버렸거든. 그러면 다시 반등세를 강하게 붙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시장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상승 여력 자체가 아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짧게라 치고 나가야겠다,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은 대응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 여기 다시 한 번 더 눌렀으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야. 저는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지금의 글로벌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전쟁이 종전된다든지 미국이 물가상승이 엄청 낮게 형성된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다면 결국 시장은 제한적 상승일 것이다. 그러면 현재 2370포인트 부근에서 일단 바닥은 좀 드러났다고 보고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2420포인트, 자, 요 242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 또다시 2470에 또다시 물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2520포인트 이런 걸 우리가 첩첩산중이라 하죠. 쉽게 뚫지 못하는 제한적 상승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개별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별주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우선은 미디어 컨텐츠가 그나마 연속적인 상승세 좀 보이는 종목군들이고 최근에 나오는 우리가 테마 이슈들을 보면 저 오늘 제약업종 올랐어요. 왜 올랐습니까? 중국 이슈였어요.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기침약, 감기약 품절 사태다. 그죠? 자, 그러면 전일 미디어 컨텐츠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화장품도 올랐으면 왜 올랐습니까? 중국 소비가 좀 더 확대될 것이야. 기대감이죠. 중국에 대한 소비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결국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됐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이었고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결국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높은 극에 올라간 종목보다는 지금은 저가 매수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감기약 원료에 대한 부분 이슈였는데,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우리 회원분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이 화일약품, 오늘 화일약품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경보제약 상한가는 이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 뭐냐? 소염 진통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경보의 항생제에 대한 원료를 또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오늘 강한 상한가를 동반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결국 낙폭과대 종목이었다는 거죠. 낙폭이 컸던 만큼 강하게 쳐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눌림바닥 검색식이 들어오고 바닥에서 뜬 바닥 한번 찍고 오늘 강하게 뽑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드러났던 상황이었고, 자, 경보제약도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지금 뽑아내면서 정확히 바닥 이후에 뽑아내는 움직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냥 감기약 관련주는 다 오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되느냐? 감기약 이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입니다. 우리가 흔히 타이레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타이레놀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진통과 해열, 진통과 해열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뭐 타이레놀 먹고 나면 뭐 거의 다 낫죠, 사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프로펜 계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부프로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어린애들 보면 이제 브루펜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브루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해열, 진통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 가라앉힌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간에 독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이나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프로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항생제 계열이 있죠. 왜냐하면 항생제는 이제 몸에서 감히 치료하는 바이러스 이겨내는 부분이니까, 이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들이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약 업종들의 종목군들, 기업들이 제네릭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제약이라고 하죠, 제네릭이. 그런 복제약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프로펜이나 또는 항생제 중에 하나는 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낙폭과대 종목군에 대한 부분이 좀더 부각되면서 상승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원료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국내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지금 이렇게 감기약 원료로 볼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프로펜 계열 또는 항생제 계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될수 있고요. 대신에 뭐이 저는 사실 이 중국 감기약 이슈로 인해서 대장주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제약 업종에 대한 점유율이 어느 한 업체 크게 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기업, 제약 업종의 큰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이 점유율이 13%예요.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없어요. 다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먹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제약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순환매 양상이 좀더 드러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한 번만의 이슈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조정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될수 있는 거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 뭐 강연에 우리가 2019년까지 많은 강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튜브도 보시고 저하고 함께 매매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회원으로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요번에 저희가 또 주식 강연에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2시, 자, 성남 아트센터, 자, 천당 밑에 분당, 분당의 핵심 지역이죠. 저 성남 아트센터에 진행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보고 가시고요. 무료입니다. 뭐 수익률 다들 아실 겁니다. 후반기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전문가인데요. 그만큼 또 좋은 내용 준비했으니까 2023년도 봐야 되는 기업, 그리고 2023년도 시장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주식창에서 큰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바로 눌림바닥 검색식 특강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실제로 성과 검증을 통해서 드러났고,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오늘 경보제약이나 화일약품 같은 기업, 상한가 가는 기업들도 추출이 되는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특별한 행사니까요. 그 부분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